대전 한남대학교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5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한남대 사범대학은 수도경비사령부로, 탈베이지 기념관은 특전사령부로 각각 사용됐습니다.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된 선교사촌을 비롯해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공간이 잘 보존돼 있는 한남대는 지난 2006년 그해 여름을 시작으로 변호인과 1987등 지금까지 15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됐습니다.